안녕하세요, 하 팀장입니다. 오늘 매물은 영상 보시면 이 매물 참 궁금해 하실 분들 많을 법한 그런 매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현재 있는 곳은 여기가 북구 복현동입니다. 복현동 호재가 참 많죠. 가장 먼저 여기 바로 밑에 도보 2분 내 코스트코가 있어요. 코스트코에서 엑스코로 이어지는 엑스코선, 이제 명칭이 대구 4호선으로 바뀌었죠. 노선은 파란색 노선으로 4호선이 생겨나는데요, 그 4호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또 신도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신도시는 바로 약 36만평 규모를 자랑을 하고요,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 중인 신도시입니다. 바로 금호 워터폴리스라고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복현동 넘어서 금단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4호선은 엑스코를 지나 금호 워터폴리스를 지나서 이시아폴리스로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향후 이 위치가 역세권이 된다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물은 이 앞쪽 아파트 엄청 크죠. 여기가 1493세대 청구아파트입니다. 오늘 매물은요, 이 바로 청구아파트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바로 도로변에서 보이는 저 매물입니다. 이 매물 오늘 참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요, 공실이 하나도 없는 상가주택입니다. 주택 규모보다 상가의 규모가 훨씬 큰 상가주택의 정석인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요 앞쪽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도 참 많은 게, 여기 또 맛집이 하나 바로 앞에 있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매물 임차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1층에는 이스트라라는 TV 판매 업체가 1층 전면에 들어가 있고요, 1층 뒤편에는 이제 사무실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사무실이 현재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하도 있는 건물인데요, 지하도 스튜디오로 이제 임차가 되어 있고요, 2층은 이제 다짐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가 입점되어 있고, 3층도 스터디 카페 동일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사무실이 임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층은 주택, 5층 주인세대에서 총 5개 층으로, 지하까지 6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 이 보여지는 건축물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뒤쪽에 건축물에 주차하실 수 있도록 손님들 아니면 세입자분들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가주택 찾으러 오시는 분들, 주차가 불편해서 등을 돌리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대지가 무려 155평이기 때문에 뒤쪽에 이런 주차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 건물 신축 아닙니다. 완벽하게 신축급처럼 신축하는 비용만큼 비용을 들여서 올 리모델링을 했는 건물인데요, 건축물 내부 들어가면 정말 뼈대만 남겨놓고 싹 다 뜯어 고쳤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층 내부 들어왔습니다. 1층 전면부에는 TV 판매업체가 전면부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건축물 내부에서는 상업시설, 그리고 2층, 3층 주택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쪽 공간입니다. 우선 지하에는 이제 스튜디오가 임차가 되어 있고요, 1층 뒷면에는 이렇게 영인주택이라는 사무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본 건물은 리모델링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리모델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새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건축물 구조를 다 바꾸고 비용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축급 컨디션으로 오늘 건축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 먼저 위에 가장 위층 주인세대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5층입니다. 5층은 독채로 주인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약 33평, 30평대 중반 평수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앞쪽에 예쁜 테라스까지 마련되어 있는 주인세대인데요, 현재 주인세대는 세입자, 현재 월세로 임차가 되어 있고요, 건물 보러 나오실 때 주인세대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조회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4층인데요, 4층은 주택 3가구, 방이 하나와 거실이 한 개인 투룸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룸, 방이 두 개와 거실이 있는 3룸이 이렇게 두 가구, 그래서 총 세 가구가 4층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2룸, 3룸
말이 방독한이지 내부 크기를 보시면 엄청나게 큰 구조를 자랑하는 가구입니다. 이제 4층도 모두 임대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3층인데요. 3층은 2층하고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유 오피스 식으로 임대가 되어 있고요. 각종 사무실 등이 안쪽에서 테이블을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면서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층 스터디 카페. 이 부분부터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여기가 주인분 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분께서 2층 스터디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시는데요. 내 건물에서 장사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건물 참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본 건물의 매매 가격은 2층에 대한 이 스터디 카페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인수인계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장사하시고 싶은 분들도 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층은 제가 학생들이 안쪽에 있더라고요. 조용하게 영상 촬영만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다짐이라는 스터디 카페 체인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스터디 카페 휴게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어갈 때 이쪽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에는 좌석이 모두 47개 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스터디 카페 내부 한번 비춰봐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건물 앞쪽과 뒤쪽으로 성광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화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끼고 있어서 이렇게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스터디 카페의 매출에 대한 부분도 주인분께서 투명하게 공개가 다 가능한 부분이니 그런 부분은 제가 나오셔가지고 한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 나가서 이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5개와 투룸 하나,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9가구입니다. 대지는 513제곱미터, 건물은 1213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155.1평, 건물 367평입니다. 건축연도는 95년 1월 3일날 건축이 된 건물인데요. 21년에 올 리모델링까지 엘리베이터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30억, 대출은 10억 2천만원, 임대보증금 2억 2천입니다. 현재 인수가격 17억 6천만원,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1126만원, 은행이자 6% 적용을 했습니다. 510만원 제외하고도 616만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건물 내용 중에 2층 스터디 카페가 포함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매매 금액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세 부분에도 2층 스터디 카페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유선상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북구 복현도 참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투자하기에도 좋은 매물이고요. 앞으로 추후 유입되는 인구가 더욱 많아지는 곳이고 향후 역세권으로 변화하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도 옆 앞에 맛집이 있기 때문에 더욱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짐양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